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의 청년 창업센터가 민주당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해당 센터 컴퓨터에서는 당원 명부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한 영수증 등이 발견돼서 관할 구청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장동욱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청년 창업센터. 세금으로 운영되어 온 곳인데 이곳 컴퓨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적 증명서와 당비 납부 확인서 등 파일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. 파일 목록에는 지난 총선이 치러진 2020년의 당원 명부와 올해 대선 관련 민주당의 청년 서울 유세 계획안, 민주당 소속 A 국회의원 후원 영수증 목록도 등장합니다. 해당 창업센터는 한 청년단체가 양천구로부터 2019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영해왔는데 센터 대표 B씨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구의원에 당선됐습니다. 올해 위탁 계약이 해지된 뒤 새 사업자가 사무실 컴퓨터를 정리하던 중 이들 자료가 발견됐습니다. 포맷을 시도를 했는데 랜섬웨어에 걸려서 포맷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45만 개 이상의 파일이 있었고요. 양천구청은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하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.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 창업 카페의 일부가 전화를 활용한 선거 캠프로도 이용되었을 수 있겠다는 김 의원은 해당 센터를 운영한 청년단체와 비 구의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비 구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서울시는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검토 중입니다. TV조선 장도우입니다.